시국미사 파장은 개신교계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몇몇 개신교 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할 수,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퇴진을 요구했고, 여기에 맞선 또 다른 개신교 단체들은 시국미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9월 3일부터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시국미사를 둘러싼 파문이 개신교에도 번졌습니다. 오늘 개신교계는 입장이 다른 시국 관련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30여 개 개신교 단체로 구성된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권이 대다수 국민들을 종북 좌파로 규정해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종북 세력으로 몰아가는 상식 밖의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8대 대선이 국가기관의 부정 개입으로 국민의 선택권이 유린된 부정선거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한국장로회총연합회와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의회 등 보수진영 기독교단체는 시국미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종교인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그랬지 그런 군사적, 정치적 발언을 하라고 지시한 일이 없습니다.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종교를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분노를 느낀다며 시국 미사에 참여한 사제들의 사과와 천주교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TV조선 김진희입니다.